네. 뉴스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. 열혈 강호인데요. 룽투코리아네요. 룽투코리아도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지난 1일 출시한 P2E 게임이죠. 열혈 강호 글로벌의 서버가 100개를 돌파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흥행 대박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 흥행 속도를 넘어섰다. 이런 매체 보도도 나온 상황이죠. 룽투코리아 뉴스 함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랜만에 P2E 게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룽투코리아가 오늘장에서 지금 14% 넘게 네.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열혈강호 글로벌 흥행 소식이 결국은 주가 흐름에 도움을 줬다.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오르는 것들은 그래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데 뒤에 약간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예. 그 열혈강호 글로벌이 출시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예요. 안 된 그 게임입니다. 그런데 지금 서버가 91개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20개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거의 100개를 목전 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게임의 뭐 매출과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뭐 구글 플레이 순위나 뭐 이런 걸 한번 보잖아요. 근데 그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서버 개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VC 심사역들도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P2E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 게임인데 그 위믹스 플랫폼에서 이제 유틸리티 토큰인 타이곤 토큰과 이제 P2E 재화 크리스탈을 적용한 게임입니다. 그래서 일단 뭐 P2E 게임이라는 게 워낙 뭐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에 P2E한 키워드 붙이면 다 올라갔었잖아요. 이제 그런 여파가 일단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타이곤 토큰은 향후에 이제 룽투코리아 그리고 룽투코리아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에서 나오는 게임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만들겠다.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. 그 예전에 제가 무신사랑 잭 시미스처럼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미르4가 워낙 우리에게는 성공 그 방식이어서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르4가 이제 서버 100개가 넘었던 그 기간이 36일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미르4가 엄청나게 흥행이 성공했잖아요. 근데 그게 36일인데 이건 일주일 만에 100개를 넘어서게 되면은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 아니냐. 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. 근데 물론 뭐 그때에 비하면 사실 P2E 게임에 대한 이런 그 뭐라고 시작의 매력도 이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.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예,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재무제표를 진짜 봤더니 이 P2E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보다는 이 코인 생태계 자체적으로 이제 벌어든 돈, 코인을 팔아서 번 돈이 많았잖아요. 그 실망감 때문에 위메이드 주가가 내려간 적도 있었다는 점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룽투코리아 이 P2E 게임이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나중에 실적에 반영이 안 되면은 그때 또 엄청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공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나온 게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 룽투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룽투게임 홍콩이 이제 지분율을 25%에서 21%로 낮췄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사실 중국 최대 주주인 코스닥 회사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습니다. 물론 룽투코리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항상 투자하실 때 최대 주주가 누구인가, 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가, 줄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지 좀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최대 주주 지분 감소 공시가 오늘 오전에 좀 나와줬습니다.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. 사실 최근 들어서 룽투코리아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상한가도 계속해서 직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살펴보시고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